중구난방 종횡무진 북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구난방과 종횡무진. 우당탕탕. 칭찬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먹이는 것 같기도 하는 네, 그런 어떤. 뭐 횡설수설까지 안 가면 괜찮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횡설수설까지는 쓸 수 없었겠죠. 네. 어찌됐건 밖에 있는 우리 두 명의 작가들보다는 제가 선배니까요. 네. 하지만 우왕좌왕까지는 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우왕좌왕. 생각이 듭니다. 우왕좌왕. 네. 그래도 힌트를 주시면 다음 주에 바로 우왕좌왕이라고 올라옵니다. 자, 오늘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 원작을 바탕으로 했던 영화 두 번이나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71년도 작품은 그 미국 도서관 선정 영구 보존돼야 될 자료로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했던, 아마도 이제 원작의 힘이 그만큼 대단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알드 달 어떤 작가입니까, 이시안 씨? 인디펜던트라는 그 미디어 잡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했어요. 틀림없는 아동문학계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뭐 더 이상이 없군요. 그러니까요. 네. 1916년 영국 웨일즈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부모는 영국으로 이주한 노르웨이계예요. 네. 그래서 1911년에 인류 최초의 북극 탐험으로 국민 영웅이 된 그 아문젠 있잖아요. 아문젠. 아문젠의 이름이 로알드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개썰매를 도입해서 그죠? 네? 그죠? 최초로 이제 그 네. 극점에 도달한 네. 인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져다가 이제 네. 이름을 지었다. 아, 로알드 달.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뭐 김연아가 굉장히 떴을 때 연아들이 많이 생긴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연아, 박연아.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영국 중부 더비셔에 있는 그 랩튼 사립 학교에 다녔고요. 근데 보통 이 영국 작가들은 다 옥스퍼드를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 나와가지고 되게 흔한 것 같은데, 이분은 고졸이에요. 아.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1934년에 그때 영국 석유회사죠. 로얄 더치 쉘에 취직해서 아프리카로 해외 파견을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공군에 입대해가지고요.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를 해요. 대단하네요. 네. 약간 영국의 저 생떼집일 것 같은데. 전투기 조종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적기도 격추하고 에이스로 이제 이름이 높았는데, 그러다가 1940년에 자기도 격추를 당해요. 네. 다행히 안 죽고 그냥 격추만 당했는데. 살아남았군요. 네. 그때 머리에 기념비적인 한 방을 얻어맞고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이시안 씨 전투기 격추 당해보셨어요? 아, 그런 적 없죠. 박사 씨는? 아니요. 탄 적도 없는데요. 밖에 계신 분들이 혹시 전투기 격추 당해보신 적 있나?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격추 당했을 때 이분이 어떤 영감이 왔는지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그게 근데 격추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박사 씨 혹시 전투기 연료 부족으로 추락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일단 탄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 이런 경우를 하고 나면 작가들이 되는 어떤 네. 뭐 그런 걸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정말 계기는 그 포레스터라는 작가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그 무관으로 근무한 그 경험들을 좀 써달라 잡지에 네. 실게라고 그 부탁을 했는데 글을 써서 보냈고요. 그 포레스터가 당신 글에는 고칠 내용이 없다. 라고 하면서 900달러를 동봉한 게 사실은 진짜 계기라는 얘기도 있죠. 당신 글에는 고칠 내용이 없다. 이야. 나 그런 말 자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나 왜 목소리 거만해졌지? 그냥 손댈 수 없을 정도다 그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그 대학원 문창과의 첫 소설 수업 시간이 생각난다. 아, 제가 자랑스럽게 단편 소설을 써가면서 걱정했어요. 네. 선생님이 천재라고 그러면 어떡해. 지금도 교만한데.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제가 써간
아, 그걸 한참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아, 이, 정말 리얼하네요. 종이 구기는 소리. 예. 이건 뭐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포레스터는 그런 스승을 안 만나가지고 다행히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림랜이라는 그 어린이 책 있잖아요. 네. 그 월트 디즈니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영화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그게 엎어졌고 책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렘린으로 엄청 떴고요. 그렘린. 네. 이후 뭐 어린이 작품 계속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있고 마틸다. 마틸다가 사실은 제일 유명하죠. 그렘린은 그렘린 아마 PBK에 나왔다고 기억이 되는데. 영화로 나중에 영화로?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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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세기 어린이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동 소설 작가로 꼽히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아동소설만 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성인문화, 공포, 추리, 판타지, 시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시리즈나 영화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중에 단편소설인 남쪽에서 온 남자는 알프레드 히치콕,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감독에 의해서 그 영화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가가 두 번째 단편집인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에드가 앨런포상과 전미 미스터리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로서 얻을 수 있는 수상과 또 호칭의 영예 뭐 이런 거 다 얻은 사람이군요. 뭐 네. 영화화되고 뭐 뮤지컬 만들어지고 뭐 이랬으니까. 네. 그리고 1990년에 혈액질환 골수 이형 성증후군 이런 걸로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병명까지 정확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해요. 아유, 이게 사실 방송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마지막 유언이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남아 있지만 사실 실제 유언은 욕을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그 정도로 너무 아파서 네. 예전에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통증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만큼 힘든 거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그의 작품들은 아동 문학계의 셰익스피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또 수많은 그 감독들에 의해서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또 후기에 많은 작가들에게 또 영향을 준. 정말로 놀라운 작가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줄거리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아마도 케이블 TV 이리저리 돌리시다가 한두 번씩은 중간부터라도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팀 버튼이 만든 2005년도작인가요? 네. 그 작품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1971년도에도 작품이 만들어졌던 그런 원작입니다. 자, 이 원작의 줄거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요즘 챗 GPT가 아주 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네.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 공장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편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초콜릿 공장 근처의 작은 집에서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찰리 버켓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어느 날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원카는 그가 초콜릿 바의 포장지 안에 5장의 황금 티켓을 숨겼다고 발표한다. 이 티켓의 행운의 발견자들은 공장 견학과 평생 초콜릿 공부를 받을 것이다. 찰리는 티켓 중 하나를 발견하고 다른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상하고 멋진 발명품들로 가득 찬 공장을 둘러보게 된다. 그러나 찰리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아이자 대상 수상자로 남게 되면서 투어는 어두운 국면을 맞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두운 국면을 맞게 된다고? 틀렸죠.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맞았으면 안 갖고 왔을 텐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챗 GPT도 틀립니다. 챗 GPT가 보기에 찰리가 아닌 거야. 이 공장에 찰리 아닌데. 얘는 그치. 저격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국면이라. 야, 이제 감정까지 표현을 하는군요. 그럼요. 네. 네.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 다른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상하고 멋진 발명품들로 가득 찬 공장을 둘러보는 데까지는 네, 맞습니다. 설명이. 네. 이 로아드 달의 상상력이 빛나는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찰리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욕심사납거나 고집스럽거나 아니면 TV에 중독돼 있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공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하나 둘 그의 부모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초콜릿강에 빠지고요. 누군가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가 보라색 블루베리가 되어버리고 누군가는 다람쥐 같겠다고 때를 쓰다가 오히려 다람쥐들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누군가는 TV 속에 들어갔다가 아주 작아진 채 나오기도 하고요. 이 우리의 주인공인 찰리는 되게 착한 아이라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요. 네. 그 끝에 유일하게 남는 아이가 되고 윌리 원카는 그에게 공장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부모와 조부모까지 공장으로 모셔와서 행복하게 살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챗 GPT를 믿지 마세요. 네, 네. 오늘의 기호입니다. 이
긴 줄거리에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챗 GPT를 너무 믿지 마.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 결국은 이 줄거리. 사실은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서 평가가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제 혹평을 좀 하는 평론가들이 많은 게 일단은 이 찰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너무 평면적이다. 왜냐하면 뭘 뛰어나게 잘해서 네. 맞아요.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예이긴 합니다만 퀴즈 프로에 나갔는데 옆 사람이 너무 감점을 당해서 나는 한 문제도 안 풀었는데 갑자기 장원이 되는 맞아요. 뭐 이런 어떤 그 캐릭터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매력이 없죠. 사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찰리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가장 이제 매력적인 주인공이 이제 윌리 원카. 네, 이 그쵸. 공장, 초콜릿 공장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창업자이자 그 대표인 이 윌리 원카 쪽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윌리 원카는 어떻게 보면 천재 괴짜의 전형입니다. 굉장히 부산스럽고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속도에 맞추기를 좀 강요를 하고요. 이 아이디어는 엄청 반짝반짝하는데 이걸 설명하기는 또 싫어해요. 아, 이렇다 저렇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그 조니 데비 연기한 윌리 원카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책에 묘사된 외모는 이렇습니다. 이 체고는 작지만 한눈에도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원카 씨는 검은 실크 모자를 쓰고 자줏빛 벨벳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바지는 짙은 초록색이었고 손에는 진주빛이 영롱한 회색 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금으로 장식한 멋진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원카 씨는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염소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초록초록한 눈빛은 마치 불꽃이 튀듯 빛나고 있었다. 아니 온 얼굴이 장난기와 웃음기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원카 씨는 고개를 이리저리 획획 돌리면서 반짝이는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죄다 머리에 새겨두려는 듯 열심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공원에서 오래 산 영리하고 날쌘 다람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토끼가 굉장히 막 나 바빠, 뭐 시간이 없어, 막 약속이 있어, 막 뛰어다니잖아요.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네, 막 네. 다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윌리 원커가. 네. 정말 뭐 이렇게 이런 속도로 가면 잡을 수가 없어, 빨리 따라오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막 그 복도에서 복도로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 윌리 원커의 초콜릿 공장도 사실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걸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뭐 그렇게 영감을 얻었지만 이 캐릭터는 나중에 또 영감을 많이 영화나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네. 이제 미치광이 과학자. 네. 그 아. 과학자가 이상한 걸 만들어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고 뭐 시간이 거꾸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프랑켄슈타인부터 아주 그 전형적인 어떤 네.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네. 있죠. 근데 프랑켄슈타인만 해도 그때 좀 뭔가 바로잡으려는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게 천재적이지만 되게 도덕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정말 매드죠, 매드. 매드죠. 예, 네, 완전. 그러니까 이제 빌런이죠, 빌런. 네. 네.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건데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백투더퓨처의 브라운 박사. 라든가 브라운 박사는 약간 프리티하잖아요. 귀여워. 아니 윌리 원커도 귀여워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죠, 네. 미니언즈의 그 빌런이나 이런 거, 경우도 결국은 그 과학의 힘으로 그런 과학을 이렇게 쓰는데 약간 그 후부터 이 과학을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이 처음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캐릭터로서의 어떤 그 매력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도 이건 이제 동화의 버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 하면 저는 옛날에 마징가 제트에 나왔던 헬박사. 헬박사의 수화인 아수라 백작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나네요. 마징가 제트는 어떻게 박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도 늘 김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떤 그 이후의 작품들로 이어지는 그 판타지 어떤 어드벤처물의 어떤 원형을 이제 제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윌리 원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아이의 심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재적인 어떤 괴팍함도 가지고 있고 또 영화에선 또 자세히 묘사가 됐습니다만 그 아버지와의 어떤 불화 같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로서 또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작품을 단순한 동화가 아닌 일종의 이제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 혹은 또
그 아이들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비판의 어떤 스토리로서도 읽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The Candyman 듣고 왔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 북구북구 박사 씨 이시안 씨와 함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우리가 제목만으로도 동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든지 또 그 도우미들이죠. 움파룸파들이 부르는 어떤 노래의 가사말 같은 것들이 네. 사실 북유럽 동화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영국 작가의 근데 그 이분의 부모님이 노르웨이계고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네. 어떤 잔혹한 상황 같은 것들이 노랫말에 등장하잖아요. 네. 천진난만한 잔혹함이 있죠. 실제로 그 정기적인 사실을 보면 어머니가 노르웨이의 전설과 트롤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줬대요.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렇죠. 이 움파루파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 돼지 같은 녀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누구에게도 손톱만한 즐거움도 기쁨도 주지 못하리라는 걸 말세. 누가 이 아이를 버릇없이 키웠을까? 엄마 아빠라네. 부모님까지 쓰레기 배출구로 보내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뭐 이걸 동화로 아이들에게 읽어줘도 되는지.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부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읽어드리는 건 저희들이 이제 책을 소개했는데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 동화 한 편 읽어줘야지 하고 이 책을 사서 읽으시다가 이 대목에서 약간 이거 뭐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사들 이런 어떤 대목들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지 또는 해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사실 그 윌리 원카가 매력도 있지만 보면 되게 꼰대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이게 이 벌 받는 애들을 보면 그냥 많이 먹는 애, 버릇 없는 애, TV만 보는 애, 제일 이상한 게 껌만 씹는 애. 그 옛날에는 껌 씹는 게 그렇게 불량한 행동이었나 봐요. 이 네 명의 이런 행동들을 벌주는 거거든요, 결국.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껌 씹다가 귀시아댕이 맞고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학교에서 그런 체벌 안 합니다만. 특히 버릇 없는 애 같은 경우에는 이 버릇 없는 게 결국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다 해서 부모도 같이 벌받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아 그냥 그 당시에 되게 안 좋은 아이들을 혼내는 내용.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선에서. 그렇죠. 찰리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애인 거예요. 말을 너무 잘 듣죠. 네. 그러니까 야, 너 상으로 내가 공장 줄게 라는 그런 상을 내리는 걸 보면 되게 전형적인 말하자면 그 꼰대 동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에 나오죠. 네. 7대 죄악. 그러니까 칠대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칠대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 있었잖아요. 세븐이라고. 네, 세븐. 네. 네, 네. 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찰리를 제외한 네 명의 아이들이 각각 이런 죄 중에 하나를 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딱 맞는 건 아닌데. 사실 그게 기독교의 이제 특정 시기에 어떤 네. 교리로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식탐, 교만, 탐욕, 나태 뭐 이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가끔은 내가 세상에서 네.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낮잠도 좀 잘 수 있는 건데 아 뭔지 다 자신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한 6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6개? 뭐가 빠졌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 로알드 달은 종교를 싫어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도 이걸 보면 약간 아 좀 고리타분한 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면도 보이고 좀 종교적인 면도 좀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일종의 아이들에 대한 가스라이팅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유인해서 봐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의 공장의 사장님이 돼서 매일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 나머지 아이들은 벌을 받지. 라고 하는 전형적인. 네,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들도 같이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 해당한 건 아니다는 건 있지만 좀 전형적인 죄를 이제 말 그대로 상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응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네. 좀 아, 좀 너무 교훈적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묘사가 됐으면 이 책은 이게 평면적으로 흘러갔을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부모를 묘사하는 방식들이 약간 그런 전형성에서 좀 벗어나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사실
그 부모도 그렇고 좀 평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부모들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다만 이 찰리가 같이 사는 4명의 노인과 그 아버지 어머니에서 6명의 어른과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4명의 어른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이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분인데도 찰리가 들어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나쁜 쪽으로만 봤지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뭐 이득을 얻은 거다 이렇게 봤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랑을 받은 아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 나 이거 사고 싶어 그 갖고 싶어 그 버릇없는 애 같은 경우는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굉장히 부자라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며칠 밤낮을 막 까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바람직한 사랑을 받은 아이가 결국 이렇게 좋은 일을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어른과의 관계를 묘사한 그런 동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결국은 다시 이제 전형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빠져나가 보죠. 네. 이 책 안에서 이제 차갈리가 이제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윌리 웡카의 그 초콜릿 왕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들이 있어요. 마치 그 놀이공원 같은 테마파크 네.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데 두 분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도 여기 만약에 들어갈 티켓을 얻게 되면 요건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그거 붕붕 주스. 붕붕 주스 먹으면 이제 하늘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 원래 이제 하늘을 나는 게 꿈, 그 어렸을 때 꿈이 피터팬이 되는 거였거든요. 피터팬. 네. 그래서 붕붕 주스는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나고 있고요. 만약 제가 어렸다면, 그러니까 어린이였다면 제일 매력적인 게 치과 의사 없이 충치를 고쳐주는 캐러멜 이런 게 있거든요. 꼭 어렸을 때는 제일 그 땡겼을 것 같아요. 병주 약주죠. 네. 아 근데 진짜 이 로알드 달이 어린애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지나가는 것들도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밤중에 침대에서 누워서도 먹을 수 있는 형광막대사탕. 아니 꼭 봐야 먹는 건 아닌데.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잘 시간이 하고 다 꺼버리고 나가니까 네. 그 와중에도 환하게 빛을 내며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추운 날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삼키면 뱃속에서 신나게 꿈틀거리는 꿈틀꿈틀 사탕이나 수업 시간에 먹을 수 있는 투명 초콜릿 아. 그리고 손에 쥐고만 있어도 맛이 느껴지는 뭐 마법의 퍼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한 번 딱 빨고 나면 일곱 색깔의 침을 뱉을 수 있는데 아 정말 아 일곱 색깔의 침을 뱉고 싶은 건 정말 너무나 아이다운 상상력이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빌런이 등장할 때 그 비밀을 훔쳐오는 게 달치 않는 사탕인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고요.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정말 보고 싶은 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네모 사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각설탕처럼 네모나게 생긴 사탕인데요. 한쪽 면에만 얼굴이 이제 분홍색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이 동그란 게 아닌데 어떻게 빙글빙글 도냐 말이 되냐 이러는데 자 봐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 사탕들이 전부 다 그 얼굴면 쪽이 다 이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얼굴면 쪽이 다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지? 약간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사실 네. 전 그게 되게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제일 좋아하시는 이게 제일 귀여웠어요. 원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건 제일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발한 어떤 과자와 초콜릿도 사탕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 저는 사실 다시 아까의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꼬시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치과에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마치 어머니들이 옛날에 치과에 갔다 오면 짜장면 사줄게라고 하듯이 그리고 병원 중에서도 치과가 제일 예쁘고 귀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누우면 심지어 그 모니터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치과에 갔을 때 누웠는데 위에 TV가 있어서 아, 이 나의 치과 치료하는 걸 보여주나? 하면서 저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저거 아이들용이라고 거기 뽀로로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거 보고 있으라고. 야 그래서 정말 치과의 어떤 이 진화가 대단하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 윌리 원커의 초콜릿 공장에서 이미 로알드 달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찰리와 초콜릿 공장 북구북구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로알드 달 앞서서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이제 특히 이제 공장이라는 것이 주는 제 생각에 어떤 이
19세기 이후에 그 자본주의화 되기 시작한 이제 영국의 어떤 노동자 계급에 대한 학습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이제 동화책에서 읽게 되거든요. 이런 이 작품에 비해서 본다면 마틸다 같은 작품은 굉장히 전폭적인 그 어떤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작품이었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자, 아이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이제 어른들도 이 책을 봐야만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이 로알드 달은 책을 통해서 이제 주로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보통 동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동화를 보면 아, 이때가 그립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지. 나도 이런 걸 꿈꿨어. 라는 식의 그 뭔가 아련한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얘는 그렇게 되다가도 뜨끔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버릇없는 아이를 키운 게 부모다라고 계속 질책하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이제 어른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네.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오히려 아이를 가르치기보다는 TV만 보는 아이를 양산한 건 네가 그렇게 방치해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부모를 질책하는 느낌이라 사실 제가 보기엔 아이들한테 메시지 준다기보다는 그런 부모들한테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자녀가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공장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네. 아이들의 어떤 그 불길한 미래를. 그러니까 찰리가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그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모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아이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잘 알거든요. 어떤 아이들이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고 어떤 어른이 나쁜 어른이고 어떤 어른이 내 편이고 어떤 어른이 아닌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아는데 네. 이렇게 어른들을 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시선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찰리가 너무 매력이 없는 캐릭터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중에 모든 상을 받는 매력이 없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찰리라고 하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사방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저 어디 이렇게 왜 수족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둥근 돔형 속에 들어 이렇게 얼굴만 쏙 내밀고서는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찰리가 너무나 개성이 없고 너무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실 찰리의 몸에 들어가서 이 사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감정입이 제일 잘 되는 캐릭터로 만든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또 뭐냐면 가난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네. 이 찰리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내다가 이 티켓을 얻어서 공장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얘가 티켓을 얻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이 찰리가 티켓을 얻게 되는 과정을 진짜 질질 끌어요. 정말. 처음에는. 네. 이 책 중에 유일하게 좀 긴장되면서 읽은. 맞아요. 아, 이번에 나오겠지? 이번에 나오겠지 하는데 계속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네. 처음에는 정말 1년에 한 번 받는 생일 선물인 초콜릿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고 있었던 비상금을 딱 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해가지고 사오죠. 없어요. 결국은 아이가 이제 길에 주운 돈으로 초콜릿 사 먹으러 갑니다.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잔돈을 딱 받아서 이걸로 하나만 더 먹자. 한 거기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것도 이 그 길에서 주운 돈을 하나만 사 먹자. 나머진 그 부모님 갖다 드려야지 생각했다가 네, 네. 너무 맛있어도 못 참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딱 사 먹은 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목이 어떻게 보면 이 찰리가 유일하게 일탈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 과정을 이렇게 막 같이 몰입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장에서의 모험보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더 이 찰리라고 하는 이 춥고 배고픈 아이한테 더 이게 몰입을 하게 되는 그걸 꼭,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꼭 이 아이가 티켓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맞아요.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그래서 알고 저는 보면서 와, 이 저자가 계속 약을 올리고 있구나. 너무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덕분에 저는 정말 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읽을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시선 굉장히 독특하면서 또 흥미롭네요. 말하자면 찰리의 개성을 제거함으로써 독자가 마치 그 찰리라는 말하자면 그 탐사선 안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찰리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고 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을 냉정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네. 찰리가 여기서 어떤 드라마를 직접 만들어내고 어떤 좌충우돌의 어떤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되면 찰리마저도 그냥 등장인물로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사실 시선이 분산되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객관적인 시선을 독자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어른들이 다 또 생생한 모습들을 띄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인 거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는 찰리가 주인공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네. 찰리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윌리 원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윌리 원카가 주인공이 되고 또 그 다른 아이들이 훨씬 더 캐릭터적으로 네. 더 재밌고 만약 네. 또 새로 만든다면 윌리 원카는 이제 많이 조명됐으니까 그 아이들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아, 흥미로운 아주 지점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찰리가 티켓을 얻게 된다. 저도 앞서서 그 박사 씨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아니 줄 건데 왜 이렇게 끌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문득 카프카의 성이라는 영원히 주지 않고 영원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 책이 엄청 두꺼운데 언제 들어가지? 근데 끝에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못 들어가? 하면서 아니 이거야말로 사상 최대의 스포일러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안 읽으실 거라. 어, 카프카의 변신까지는 짧으니까 읽으시는데 성은 대부분 안 읽습니다. 저는 정말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좌절을 느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성의 마지막 점을 넘는 순간. 이 저자는 죽었고 이 다음 편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는 게 정말 너무 좌절스럽더라고요. 네. 카프카가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성을 묘사할 생각이 별로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빙빙 돌다 끝내자고. 어찌됐건 자, 이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 예,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게 사실은 이제 71년도에 영화화됐을 때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안 부르고요.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했대요. 뭐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초콜릿 회사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찰리 너무 매력 없다. 이 초콜릿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윌리 원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팀 버튼에 의해서 2005년도에 다시 리메이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영화 평론가들이 소위 이제 걸작, 이 명작으로 칭하는 작품은 71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약 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면 그 팀 버튼의 작품이 가장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71년도작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미국에서도 대중적인 인기가 71년작이 더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새 아이들이 보기에 재미없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그 게임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막 카드를 모으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바꿔주고 막 이러는 시스템인데 그 카드들이 뭐 마블의 뭐 어벤져스 막 이런데 유일하게 옛날 게 그거, 그러니까 71년 윌리 원카. 윌리 원카. 네, 그거 카드가 마블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70년대야 사실은 초콜릿을 한번 먹는다는 건 이벤트였잖아요. 요새 아이들한테 초콜릿 공장 가볼래? 맨날 먹는데 굳이 초콜릿이 놀렸는데 맞아 맞아 왜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마치 그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바나나에 대한 그 열망이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바나나가 그렇게 귀한 과일이 아니듯이 아무튼 그런 어떤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팀 버튼의 작품이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21세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저는 캐릭터성인 것 같아요. 윌리 원카의 캐릭터성도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각각의 캐릭터성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결국 여기서도 초콜릿 공장보다는 윌리 원카라든가 아니면 그 난쟁이들 또 캐릭터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쵸? 흔히 이제 먼치킨이라고 하는 그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직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캐릭터들. 네.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전적인 재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계속 교훈적이고 좀 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이 결말을 알고 읽더라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이고 요소요소에 굉장히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 아주 천진난만한 잔혹성이라고 하는 것도 네, 살아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죠. 네. 네. 자, 한 줄 추천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작품, 뭐 영화나 이런 걸 원전을 봤을 때 좀 불일치감이 좀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라든가 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영화로 보거나 이거로 보거나 일치감이 굉장합니다. 그냥 뭐 아 원전이 이렇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원전. 원전의 어떤 그 완결성, 완전 완성도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앞에서 내내 추천을 했으니까 이거 추천사는 아니고요. 사족입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치과 치료 중이시라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정말로 초콜릿이 먹고 싶어집니다. 아, 정말 저는 진짜 초콜릿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전 진짜 초콜릿 안 먹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가끔 케이블 TV에서 이 영화 나오면 초콜릿 하나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처럼 초콜릿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초콜릿이 단 게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영화. 자, 오늘은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고골리의 외투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작품이고, 야, 요새도 고골리의 외투 읽는 분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그 대학들 하면 꼭 봐야 되는 고시 형제들 작품 있죠. 고리끼의 어머니 고골리의 외투 있었는데. 정말 너를 띄네요. 찰리와 초콜릿 하다가 고골리의 외투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판타지에서 극사실주의로 가는. 네. 자, 다음 주에도 북튜버 이샤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